자, 여러분들, 16번부터 정말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형들이 많이 나오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설명을 자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부터 나오는 유형들은 이후 이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해설 강의를 하겠다는 거. 자, 이제 16번 봐봐. 자, 우리 이거 시험지가 넓잖아. 그치? 내 생각에 분명히 이거 그린 사람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분명히 나중에 인터넷에 이거 돈다. 직접 다한 사람들. 아, 그런데 앞으로 제발 부탁이니까 그러지 마. 우리 이거 할수 있거든요. 이거는 무서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규칙 발견만 해주면 분명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보자. 자, 우선은 얘를 직접 그린다고 생각하고 따라가 봐. 그러면 P1 올라가지? 그 다음 P2 이렇게. 그 다음은 요렇게. 그치? 여기 잘 봐. 여기 한 칸이 루트 2야. 문제에서 여기 이렇게 정사각형 놓고 봤을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 여기 한 칸이 루트 2란 말이지. 그랬을 때 이거는 루트 2가 한 칸인데 여기는 보니까 두 칸. 그리고 얘는 몇 칸이야? 세 칸이죠? 그 다음 여기는 몇 칸이겠어요? 네 칸. 그 다음 빨리 봐! 빨리! 몇 칸이야? 다섯 칸이지. 그치? 그래서 그 다음은 뻔해요.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이렇게 된다는 거. 그걸 발견하시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좌표를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일곱 번 이동한 점 Q의 좌표가 7,1이다. 일곱 번 이동한 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아, 이게 점 Q구나. 이게 7,1이구나. 맞지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라. X좌표는 같이 움직여. 같이.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내려와도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여기가 7이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X좌표가 바로 이동한 횟수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일곱 번 이동했으면 7.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근데 Y좌표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Y좌표의 특징을 한번 발견해 보면 자, 봐봐. 여기는 y가 1이야. 이거는 y가 2예요. 두 칸이니까. 자, 이거는 y가 3이야. 맞지? 그치? 중간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 또 봐봐. 이거는 마이너스 1. 한칸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 요거는 하나, 둘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걸 이제 알고 우리가 간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점 출발 55번 이동 그랬지. 55번 이동. 그러한 점 Q의 Y좌표는 그랬어요. 자, 그럼 55번 이동했으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 해가지고 55번째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하고 싶죠? 그쵸? 그런데 다 하지 말고 그냥 55라는 숫자의 특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봐봐. 여기에 가는데 한 번이죠? 그 다음 P2에 오는 데는 두 번이지. 그치? 그래서 좌표당 몇 번씩 이동했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 가는 데는 한번 이동했고, 여기 가는 데는 한 번에다가 두번더간 거죠? 두칸간 거니까. 자, 여기 간 거는 한 번에다 두 번에다가 세 번까지 간 거잖아. P3에 도착한 것은. 그럼 P4에 도착한 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잖아요. 맞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만약에 55번이라면, 55번이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해서 대략 몇 번이 55번째가 될까?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추적해보는 거야. 알겠어? 그랬을 때, 수열 공부 조금만 해본 사람들은
요 x값을 구할 때, 요 x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 시그마 k라는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바로 1부터 n까지 더했을 때 사용하는 공식이거든. 이거는 공식이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야.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더한 거의 계산법은 바로 요 공식에다 넣을 거거든.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봐. x가 찍는 거야, 여기서는. 찍기. x가 예를 들어 8이라고 가정하면 2분의 8, n 플러스 1. 그럼 8까지 가면 계산 결과가 36이거든. 그죠? 근데 만약에 36이다. 그러면 55가 되려면 좀더 가야 되잖아. 에잇! 좀더 보내. 얼마? 그렇지. 10이에요. 이거 계산 많이 해본 사람들은 금방 10인 거 금방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2분의 10, 11.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55구나. 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한번 가고, 여기서 두번 가고, 세번 가고, 네개 가고, 그쵸? 5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까지 가면, 10칸 가는 것까지 가면 바로 55번째 점이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잘 봐봐. 절대로 어렵지 않아. 쉽게 생각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봐라. 지금 P4번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 더해져서 P4번이 된 거죠. 얘는 바로 뭐야?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내려와서 P4번이 된 거잖아. 그럼 결국 한 칸, 두 칸, 세 칸, 얘는 결국 몇 칸이겠어? 몇 칸? 얘는 열 번째 점이겠지. 열 칸이니까 열 번째 점. 맞지요? 자, 이제 생각해야 돼. 생각. 4번 점은 여기로 한 칸, 여기로 두 칸, 세 칸, 그리고 네 칸. 이렇게 움직인 애가 4번이잖아? 그렇다면 1부터 10까지가 55니까 합이 55칸 움직인 아이는 바로 여기가 10, 그러면 얘는 10번째. P10이란 얘기지. 그치? 자, 그렇다면 봐봐. 이거의 눈치상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렇다면 생각해. 10번의 위치는 X 기준으로 위겠어, 아래겠어? 10번의 위치는 아래입니다. 알겠나요? 그쵸? 왜? 이거는 홀번. 그치? 그 다음 얘는 뭐야? 짝번이니까. 그쵸? 그러면 생각해봐. 자, 1번의 Y 좌표는 플러스 1입니다. 2번의 Y 좌표는 마이너스 1입니다. 3번의 Y 좌표는 플러스 2예요. 그럼 4번의 Y 좌표는 네, 마이너스입니다. 그지? 한번 더. 5번의 Y 좌표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3이죠? 그러면 6번의 Y 좌표는 아래로 세칸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3이지? 자, 그렇다면 10번의 Y 좌표를 지금부터 자기가 짐작해 주세요.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5. 알았어? 어? 금방 왔잖아, 지금. 1, 1, 2, 2, 3, 3.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되었다. 알았어. 그렇지? 자,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느 단원을 공부해야 되느냐? 라고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거 군수열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군수열. 자, 군수열. 자, 이렇게. 이런 게 바로 군수열이야, 군수열. 그게 바로 군수열이 뭐냐면, 자, 이 수열의 특성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씩 이렇게 묶음으로 해석을 했을 때그 수열의 규칙이 쉽게 발견되는 바로 이런 유형이 군수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군수열은 문제를 많이 이렇게 풀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 쉽게 풀었건 어렵게 풀었건 간에 기출문제에 그동안의 기출문제 중에서 군수열하고 관련한 거 공부를 하세요. 자, 그리고 내가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 자, 여기 사용된 공식이 뭐야? 공식. 공식. 유일하게 여기서 사용한 공식은 시그마 K죠. 그치? 어? 1, 2, 3, 4, N까지의 합이잖아.
자, 봐봐. 이런 유형의 문제일수록 사용된 공식이 작아. 그러니까 적어요.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아니야. 다만 학생들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서워하지 말고 이런 거는 차분하게 한번더 자기가 문제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몇 차야? 3차 함수죠? 자, 이거 x 앞에 계수가 플러스죠?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자,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점 AB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 접선이 평행하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그랬을 때 A를 이거라고 치자. A의 x좌표가 3. 그렇다면 B에서의 접선의 y좌표의 값은? 그랬지? 자, 일단 얘는 배경지식이 충분히 갖춰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자, 우선 첫째, 배경지식. 접선의 기울기. 공식 좀 얘기해 주세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네. F'A.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F'A가 접선의 기울기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A는 접점의 좌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봐봐. 자, 지금 여기에서의 기울기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 X좌표가 3이니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3.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경지식. 자,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알아야 돼. 접선. 자, 여러분들, 여기 B의 좌표를 우리가 구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거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그렇지, y좌표. y좌표. 그리고 x 마이너스 x좌표. 그지? 그리고 여기 뭐가 와야 돼? 기울기가 오거든? 그랬을 때 기울기는 뭐를 이용한다? 요거 이용한다. 알았어? 그래서 f 프라임 x좌표.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야. 자, 여기 x1이냐 y1이냐 뭐 또는 tft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미지수로 시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에는 나오거든요. 근데 헷갈리지 말고 아무거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을 쓰세요. 여기에는 바로 뭐가 와? 접점의 y좌표. 이거는 접점의 x좌표. 알겠어? 그리고 여기에는 기울기. 이렇게. 됐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두 가지 배경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마지막. y절편이 뭐예요? y절편. y축과의 교점이죠?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입니다. 표현으로는 f0이라고 하고도 했지? 그치? 이렇게 f0이라는 표현도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공식을 아는 거랑 구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랑은 별개야. 그렇기 때문에 내 해설 강의를 듣고서 반드시 자기가 한번더 풀어봐야 됩니다. 일단은 A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줘야 돼. 그러려면 얘를 미분해야 되지. Y 프라임.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라고 해야 되지. 그래놓고 접선의 기울기.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3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러면은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1. 자, 따라서 기울기가 10. 하고 나오지? 자, 그러면 기울기가 10이야. 누구 기울기? 얘도 기울기 10. 또 이거는 이것도 기울기가 10이에요. 기울기 10. 자, 근데 봐봐. 접선의 방정식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y-y좌표. 그렇지? x-x좌표. 즉 접점에 X좌표가 필요해. 그래야지 우리는 여기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랬을 때이 점의 좌표를 우리는 모르죠? 모르니까 여기에 접점을 일단은 뭐라고 둘까? 미지수? 뭐? T? T? 그치? T. X1이라고 둬도 되는데 여기서 X1 첨자 때문에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모든 접점은 T라고 통일하세요. T로 아예 통일해버려. 오늘 이후로. 알았지? 자, 접점의 x좌표 t라고 둔다. 그렇다면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t죠.
여기서 잘 봐. 우리 학생들이 보통 이 문제에서 항상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 걸 알아야 돼. 내가 구한 기울기랑 문제에서 준 기울기. 자, 지금 현재 얘의 기울기가 10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원래 접선의 기울기는 T점에서의 F 프라임 T. 이게 원래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평행하다 그랬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 3과 F 프라임 3과 F 프라임 3 얘의 기울기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F 프라임 T는 아까 얘의 기울기 10과 같다. 이렇게. 자, 그럼 F 프라임 T는 아까 미분해 놓은 거 어디 있었어? 기억나죠? 미분한 거 생각하고 해봐. 3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인데 그게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이거 넘기면 이렇게 되겠고, 3으로 나누고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t-3, t 플러스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따라서 t 값이 3과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t는 무엇을 의미하지? 자, x좌표를 의미해. 3을 여기서 이미 썼으니까 여기서 t가 나머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알겠어? 자, 그러면 내가 구한 건 접점의 x좌표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지점의 좌표, y좌표를 나머지 마저 구해야 됩니다. 그치? y좌표 나머지 마저. 어디서? 여기서 구해줘야 되지? 자, 그러면 F 마이너스 1을 구해주면 돼. F 마이너스 1은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1. 자, 이거 계산해. 제곱 먼저 하니까 플러스 되죠? 이렇게 되겠지? 좌표가 마이너스 4. 자, 따라서 나는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는 거 알고, 그 다음 그 점에서의 기울기는 아까 평행한 기울기가 얼마였어? 10이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접선의 방정식 y 마이너스 y 좌표 요거 부호 바뀌죠? 자, x 마이너스 x 좌표 이것도 부호 바뀌지? 기울기 10 이렇게. 따라서 정리하고 나면 y는 10x 이거 계산하면 10이죠? 이거 넘어오면 플러스 6이지?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y 절편 x에다 0 넣었을 때 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자, 좋아. 자, 내가 여기 설명을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해줬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여기 연산이 약해. 그래서 일부러 꼼꼼하게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는 사람들은 내 계산보다 훨씬 더 축약해서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런 유형의 문제는 백지에다가 한번더 풀어봐야 된다. 그래야지 완전히 자기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18번 문제 항상 나오는 문제지. 무한 등비 급수와 도형.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일단은 배경 지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배우도록 합니다. 자, 옆에다가 배경 지식을 쓰자. 배경 지식. 자, 우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두 도형의 닮은 비를 찾자. 닮은 비. 자, 닮은 비는 서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찾으면 돼요. 대응 변의 길이의 비. 이렇게. 자, 그거는 큰 거를 먼저 쓰고 작은 걸 나중에 쓰면 돼. m 대 n.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봐봐. 여기가 직사각형, 그리고 이렇게 거놓고, 요렇게 만들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어차피 도형이 똑같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여기 긴 거의 긴 거. 여기 큰 직사각형의 긴 거랑 작은 직사각형의 긴 거. 이렇게 긴 거랑 긴 것끼리 비교를 하든가, 아니면 여기 큰 거에 짧은 거, 그리고 이거에 짧은 거, 짧은 것끼리 비교를 하든가, 자기 마음대로 비교하면 돼. 알았어? 그래서
자, 바깥에 있는 도형과 안에 있는 도형 둘 사이의 관계를 구해주면 된다. 자, 그랬을 때그 길이의 비가 m 대 n이라고 하자. m 대 n이라고 하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 수능에 나오는 유형은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 이런 식으로 길이의 합을 물어봤다. 그럼 그때의 길이의 공비는 m분의 n입니다. 자, m을 앞에 거큰거 쓴다 그랬잖아. 그치? 이렇게. 자, 그래서 그때 길이의 합을 물어보면 그때는 이걸 쓰면 되고, 그 다음 넓이의 공비를 물어보지? 그럼 그때는 m분의 n의 제곱을 써주면 되는가. 이게 바로 이제 넓이의 합의 공비가 되는가. 자, 그리고 이 도형이 만약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씩 많아진다. 그럴 때는 또 개수와 관련한 공비를 사용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설명해버리면 해설 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할게. 어떤 약속이냐면, 무한 등비 급수와 도형 문제 있지. 그거와 관련해서 내가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시기에 무료 특강을 여러분들한테 올려줄게요. 그때 개념 강의랑 그리고 같이 이 문제 푸는 있지, 요령들. 그 요령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게. 도형에 대한 다양한 소개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한번더 자세하게 듣고 이 문제에서는 요거를 일단 찾아주세요. 뭐? 자, 이거 대응변의 길이의 비 찾으면 되고, 그 다음 여기서의 공비는 바로 넓이의 합이니까 이거 제곱을 공비로 쓰겠다.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일단은 여기서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자, 문제에서 여기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만들었대. 그리고 이제 이거의 넓이, 그치? 그리고 이거랑 대칭으로 똑같은 거 하나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 여기다가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큰 거와 이거의 관계나, 그치? 아니면 이거 안에 들어있는 요거의 관계나 어차피 서로 같은 닮은 비를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란 말이야. 이게. 알겠어? 왜냐면 이거 안에 들어가 있는 얘도 얘랑 똑같이 2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랑 지금 닮았단 말이야. 그치? 닮은 상태인데 그 안에다가 또 만들었죠. 그림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안 만들고 요거랑 얘랑 지금 사이즈가 똑같다고. 사이즈 똑같은 거그 안에다가 지금 요거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 빨간 거랑 이거 노란 거의 관계는 어차피 요거의 관계랑 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란 말이에요. 알았지? 자, 그리고 잘 봐. 자, 우리는 요 빨간의 길이를 구해야 돼. 왜냐면 지금 이 도형과 이 도형의 닮은 비를 찾아야 바로 공비가 나올 거거든. 알겠어? 그리고 닮은 비는 서로 대응하는 거라 그랬잖아. 이거랑의 길이비를 구하든가 아니면 이거랑의 길이비를 구하면 그게 바로 두 도형의 닮은 비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은 결국 이거의 사이즈를 우리가 구해줘야 돼. 알겠어? 근데 문제에서 여기가 1대 2라 그랬기 때문에 얘를 x라고 두면 여기는 바로 2x가 됩니다. 1대 2니까. 그치? 자, 그래 놓고 여기 x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x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닮음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닮음. 알겠어? 닮음. 그러면 누구랑 닮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여기 잘 봐라. 아, 직사각형끼리의 닮음 말고 또 닮음이 나와야 돼. 그거는 삼각형끼리의 닮음이거든.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직각이죠. 그리고 잘 봐. 우리 여기 각하고 여기 각을 일부러 얘는 동그라미, 얘는 X라고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90도. 그리고 동그라미랑 X는 두개더 해야지 90도다. 그럼 생각해봐. 우리 이거 전체는 여기가 180도. 그런데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동그라미일 때 여기가 X여야 됩니다. 왜? 그래야 두개 더하면 90도가 되거든. 그리고 그 다음,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이고, 그렇다면 여기가 X면 여기는 동그라미여야 돼. 그래야지 동그라미랑 X랑 더하면 90도. 결론을 얘기하면, 요 삼각형이랑 두 개가 닮았습니다. 알겠어? 오케이?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 잘 봐. 여기 큰 직각 삼각형을 보면,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동그라미죠? 그러면 여기는 또 X가 되겠지. 그치? 됐어? 자, 그래서 지금 닮은 물, 제일 큰 직각삼각형 요거. 여기는 1이고, 직각이고, 여긴 2일 때, 여기는 루트 5. 자, 요거랑, 그 다음 이번에는 요거 조그만 거 있지. 그치? 요거 조그만 걸 비교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조그만 거의 길이를 여기다가, 조그만 도형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자. 요거를 표시해보자. 표시하면, 이렇게. 자, 모양을 유지한 채로 내가 갖고 왔어요.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는 지금 X지. 그치? 자, 그리고 각도 표시해봐. 이거는 동그라미, 요거는 X. 그리고 여기는 동그라미, 여기는 X.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 여기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의 길이를 구한다는 건,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할 수가 있어. 닮음을 이용해서. 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잘 봐라. 나는 노란 길이를 알고 싶어. 근데 노란 거는 직각이랑 마주 보는 거고. 그리고 문제에서 이걸 X라 그랬지? 그러면 동그라미랑 마주 보는 게 이게 X죠. 그러면 여기를 잠시 새로운 미지수 A라고 뒀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서 A와 여기서 대응하는 게 누구냐면 요 직각이 마주 보는 요거 루트 5입니다. 알았어? 그래서 여기의 A와 여기의 루트 5가 대응하고 그리고 그다음 조그만 거에서 동그라미가 마주 보고 있는 X와 큰 거에서 동그라미가 마주 보고 있는 E가 서로 대응해. 그랬을 때 대응하는 것끼리 B가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EA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루트 5x고 여기서 a의 길이는 2분의 루트 5x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여기 길이를 내가 여기다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 길이는 뭐라고? 2분의 루트 5x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표현해 보자. 요거. 자, 그럼 요것도 여기다가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현을 해 보면 모양이 이렇게 돼요. 직각이고 여기가 뭐야? EX지. 자, 여기가 EX. 그렇죠? 그러면 여기 길이를 구하려고 그래. 여기 길이. 자, 거기 길이를 역시 여기 또 똑같이 A라고 둬요. 어? 똑같이 여기도 A라고 둬. 물론 이거랑 이거랑 같은 A가 아니야. 뭐 싫어? 알았어. B라고도 그럼. B라고 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 여기는 X. 그러면 우리 여기서 역시 또 닮은 B를 만들어 보는 거죠. 누구랑 누구랑? 얘랑 얘랑 닮은 B를 만들어. 알았어? 그랬을 때 봐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B야. 그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EX야. 이걸 알고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도형에서 EX와 이 도형에서 이거랑 마주 보는 거 이거 서로 대응하는 것끼리 비교를 해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역시 이것처럼 똑같이 식을 세우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을 써보자. 새로운 방법이라는 거 뭐냐면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작은 거에서 한 번에 EX 대 B는 이렇게 표현해 버리세요. 그러면 작은 거에서 B변과 그다음 X가 마주 보는 거 B 이렇게. 그러면 큰 거에서 직각이랑 마주 보는 거 루트 5대 그리고
X가 마주 보는 거 1. 이렇게. 알겠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지면서 루트 5 B는 2X. 따라서 B는 루트 5분의 2X. 이렇게 식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나? 그치? 그래서 얘는 내가 식을 어떻게 세웠어? 작은 거, 작은 거.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또 작은 거에서 큰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잖아. 그러면 솔직히 불편하다고. 불편하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자, 작은 거에서 A 대 X는, A 대 X는, 이렇게. 그러면, 자, B변과, 그 다음 동그라미가 마주보는 거 X는, 자, B변과 동그라미가 마주보는 거 E. 그래서, 루트 5대 2. 이렇게, 이렇게 해도 어차피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알겠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자, 내가 이걸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이후로는, 각자 자기한테 편한 스타일을 정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내가 풀어준 것보다 문제 푸는 속도 자체를 빨리 올려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보자. 내가 A의 길이랑 B의 길이를 구했잖아. 자, 이거랑 이거랑 두개 더한 게 얼마야? 1이거든. 알겠어? 그래서 2분의 루트 5 X와 그 다음 요거 B 길이 구한 거 루트 5분의 2x의 합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야, 계산이 왜 이러냐 이거. 계산이 완전. 자, 이거 유리화 합시다. 이건 5분의 2루트 5x. 그 다음 통분 합시다. 또는 통분하기 싫으면 양변에 10을 곱하자. 그러면 아이고 x 빠졌다. 자, 그러면 5 루트 5x 더하기 4 루트 5x는 10. 그러면 9 루트 5x가 자, 10이죠? 따라서 x가 9 루트 5분의 10. 이렇게 나왔지. 아, 야, 진짜 계산 정말 지저분하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드디어 뭘 구했어? 자, 큰 도형과 작은 도형의 닮은 비를 구했어. 큰 도형의 가로, 세로, 이거 세로죠? 1과 그 다음 작은 도형의 X. X 내가 구했잖아, 이거. 자, 9루트 5분의 10 구했지? 자, 이게 바로 이두 도형의 닮은 비고, 여기서 이제 공비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 자, 근데 공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금 넓이를 물어보고 있죠? 넓이? 넓이니까 공비는 제곱해주면 되지. 뭐, 이거 안 그래도 1이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되고, 그대로 제곱해버리니까 공비는, 이거는 81 곱하기 루트 5는 5고, 여기는 얼마야? 100이죠? 100. 그치? 이거랑 이거랑 바로 약분했더니, 자, 81분의 20. 이게 바로 공비가 되는 거야. 알겠어? 어? 공비 왜 이렇게 복잡해? 어? 자, 그러면, 자, 이제 그 다음은 시원하게 풉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사용하는 공식. 1-r분의 a. 자, 지금 내가 구한 이게 바로 뭐야? 공비. 81분의 20. 이게 내가 바로 구한 공비죠? 그 다음 여기는 초항인데, 문제에서 뭐부터 더하랬어? 이거부터 더하라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2x제곱이지? 2x제곱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응? 자, 근데 여기 분모는 일단 이거 잠깐 이렇게 두고 2 놔두고 아까 x가 뭐였어? 이게 x였지? 1대 x에서 x? 그쵸? 그래서 이거 제곱한 거 제곱한 거 그냥 똑같네, 이거. 81분의 20이네. 이렇게. 그치? 자, 그럼 분자는 81분의 40이고, 분모는 계산하면 81분의 81에서 20배니까 61이죠? 자, 이런 거 지워버리면 되지. 그래서 결국 61분의 40.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힘들었습니다. 자, 힘들었죠? 그쵸? 자, 일단은, 자, 이 유형의 문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바로, 이거.
문제에서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지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지 그거 먼저 보시고, 그렇지? 그래서 넓이의 공비는 바로 이렇게 간다는 거. 그다음, 자 이렇게 직각 삼각형 나오는 경우, 직각 삼각형 또는 그냥 삼각형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에는 항상 닮음을 이용한다는 거. 닮음 이거랑 그다음 요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닮음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각도 표시, 동그라미 X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훈련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로 대응변 잡는 거 있지? 그거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문제 푸는 속도감을 올려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19번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면 일단은 평소에 직접 손으로 쓰면서 훈련해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 문제를 풀때 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눈으로만 보면 안 돼. 써봐야 해.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말고 꼭 써보면서 규칙 발견을 할 것. 자, 일단은 이게 문제에서 제시한 건데 양변을 n제곱으로 나눴어. n제곱으로 나눠 놓고 이거는 인수분해로 유도한 거야. 합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n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하나 약분 하나는 약분 되고 n에 n 플러스 1 그리고 2에 n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b에는 n분의 n-1에 an이래. 그래 놓고 느닷없이 bn 플러스 1은 bn 더하기 네모하고 나왔어. 아니 이게 뭐야 갑자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잘 봐. 여기서 뭔가 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서 힌트는 뭐냐면 bn은 이거로 하겠대. 그럼 bn의 모양 잘 봐. 이거죠? 그러면 우리 이거 훈련 좀 하자. 여기다가 2를 넣었다고 쳐봐. 2. 그럼 n이 2면서 이거는 전부 2분의 1의 a1. 만약에 3을 넣었다. 그럼 B3은 3분의 2의 A2. 이렇게 가거든. 그럼 봐봐. BN 플러스 1이면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N 플러스 1분의 N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갑자기 이 모양이 이렇게 확, 이게 갑자기 나왔죠? 그쵸? N 플러스 1분의 N의 AN 플러스 1. 이게 나왔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bn 플러스 1이 지금 요거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어떤 변형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지? 그치? 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이 주어진 식. 모양을 어떻게 할까요? 요렇게. 어?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힌트. 여기는 n 플러스 1. 여기는 n. 그러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양변을 어떤 변형을 가해줘야 되죠? 그쵸?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모양을 미리 만들어봐. 여기는 n 플러스 1분의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a. 자, bn 플러스 1의 모양을 미리 만들어봐. n 플러스 1분의 n에 여기는 an 플러스 1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n분의 n 마이너스 1에 뭐예요? 여기는 bn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오기 위해서 일단 양변에 n을 곱하자. n. n 곱하면 요 모양 나오겠지. n을 곱했다고 생각하면 n에 an 플러스 1이고, 그치? 이거 n 하나 약분되고, n분의 n 플러스 1, 그리고 n 마이너스 1에 an일 거고, 이건 약분돼서 n 플러스 1, 그리고 2에 n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그 다음 봐봐. 여기가 지금 n 플러스 1이 분모에 있어. 그러면 모두 여기를 n 플러스 1로 나눴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를 n 플러스 1로 나눠. 오, 그럼 약분이 되겠네. 여기도 여기를 n 플러스 1로 나눴다고 생각해. 아, 그럼 이렇게 약분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알았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bn이 이거라 그랬으니까 b2는 이거고 b3은 이거고 bn 플러스 1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주어진 식 예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맞춰서 변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면 봐봐. 드디어 나왔네.
얘가 바로 뭐야? BN 플러스 1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아, BN이구나. 그리고, 자, 주인공이 떴어요. 이거는 E의 N제곱이라는 거. 자, 무슨 말인지 알았어? 어? 자, 따라서, 내가 그랬잖아. 자, 이런 거를 써보면서, 이렇게 써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찾아야지, 그냥 눈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죠? 좋았어. 자, 그러면 이제 가는 찾았고, 자, 이번에는 뭐할 차례야? 나죠? 나는 이거, 우리 그동안 훈련 정말 많이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 가로 열고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 1부터 대입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식에다가 1부터 대입해. 자, 이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축차 대입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일부러 이 말을 얘기해주는 이유는 뭐냐? 워낙 시험에 잘 나오고, 그리고 이 표현이 좀, 말이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기억도 금방 나겠지. 그치? 어? 자, 축차대입법은 뭐냐? 주어진 식에다가 1부터 천천히 이렇게 대입한 다음에 주어진 식을 변변 더하거나 변변 곱해서 내가 원하는 규칙을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1부터니까 여기다가 1부터 대입하면 돼. 자, 대입해. B2는 B1 더하기 2의 1제곱. 그 다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B3은 B2 더하기 2의 제곱. 알았어? 혹시 규칙이 잘안 되는 사람은 한번더 넣어야 된다. 이해될 때까지, 납득이 될 때까지 넣어야 되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바로 BN이에요. BN. 따라서 여기 N 자리에 N-1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BN이 되고, 그럼 이거는 B에 N-1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N-1제곱이 되는 거고. 자, 중간 생략한 거죠? 그러고 나서 주어진 식을 변변 더해줘야지. 그치? 자, 우리 역대 수능 문제. 이런 유형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어. 그래서 꼭 기출 유형 훈련해봐야 돼. 왜냐면 지금은 여기가 덧셈이니까 여길 내가 다 더해. 근데 수능에는 곱셈 나오기도 했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곱셈 관계면 여긴 또 이렇게 곱하게 돼 있고. 자,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해. 왼쪽 다 더한 거 상상해. 상상 안 되면 써. 오른쪽도 다 더한 거 상상해. 그러고 나서 좌우 비교했더니 똑같은 애 있잖아.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 지워야 되죠? 여기도 이렇게 지워지고. 자, 이것도 여기 있는 거랑 지워지고 얘는 지워집니다. 왜냐면 n 위에는 bn-1이 있을 거니까 지우고. 자, 그러면 남는 애가 누구누구냐면 이거 남고 이거 남고 그리고 이게 통째로 남지. 그지? 자, 그랬을 때 왼쪽은 bn 오른쪽은 B1 더하기. 그 다음, 얘를 써줘야 되는데, 자, 이거의 합은, 내가 써놓을 테니까, 자, 합이야, 합. 합. 수열의 합. 무슨 수열의 합? 등비. 그렇지.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공식이 필요해. 등비 수열의 합공식. 빨리 말해보세요. 그렇지. R-1분의 초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이 공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쓰면 돼요. R이 뭐야? 공비야. 2가 곱해졌잖아. 초항 2예요. 그 다음, 2의, 자, 요게 뭡니까? 더하는 항의 개수. 더하는 항의 개수. 항수. 자, 그러면 이거 몇개 더해? 자, 이거 볼 때, 몇개 더하는지 보는 방법은 규칙을 찾아야 돼. 1부터 시작한 게 제일 좋아. 1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어? n-1. 또는 1부터 시작해서 n-1. 맞죠? 따라서 항의 개수가 n-1개입니다. 이렇게. 자, 문제에서 b1 찾아봐. 문제에서 0이라 그랬어요. 0. 그치? 그래서 0. 그리고 여기는 1이고, 이거랑 이거 곱하면 2의 n제곱입니다. 빨리, 빨리, 빨리. 지수법칙 하면 이거 두개 더하는 셈이니까 2의 n제곱.
빼기 2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나예요, 나.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거 이해한 마당에 숫자 넣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숫자 넣어서 끝까지 해줘야 돼요. 참고로 답은, 자, F5는 22가 나오고, 32. 32가 나오고, 그 다음 G10이지? G10. G10은, 1022가 나와. 그래서 두개 더해가지고, 계산, 천 얼마? 54. 이렇게 되겠다는 거 아시겠죠? 그쵸?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